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앰프입니다. 앰프. 네네. 레인 앰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요즘 뭐 앰프를 그 많이 하잖아요. 렉탑에서. 현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요새 앰프 회사들 열심히 하고 계속 신제품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필름 카메라가 끝나던 시절에 코닥의 약간 그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앰프에 대한 수요는 점점점 줄어들 것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앰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니즈를 갖고 있는 그 골수 팬들을 잡기 위해서 앰프 회사들은 결국에는 자기 살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앰프들 그 아날로그 앰프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진짜 우리 필름 카메라도 지금 되게 고급 취미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그게 주류는 아니고 앰프 레코딩이라는 게 주류는 아니고 어떤 특정 골수 팬들의 고급 취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대안이 없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기타는 앰프에 꽂아야 되는 거고 앰프에서 나온 소리 마이킹 해야 되는 거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페이스와 멀티 이펙터와 이런 디지털 그 악기들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날로그 앰프에 대한 매력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이제 진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논쟁이고 이제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하면 되는데 확실히 방향은 이 아날로그 앰프 특히 클래스 A 앰프에 대한 수요는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골수 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클래스 A 앰프 또 신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온 허트 시리즈 사자의 심장 야수의 심장이죠. 그죠. 라이온 허트 시리즈 풀진 공간 빈티지 사운드 메이드 인 잉글랜드입니다. 레이니 기타 앰프 L5 스튜디오 5와트짜리가 나왔는데요. 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참 뭐 메이드 인 잉글랜드가 되게 보기 쉽지 않은데 뭐 앰프에서는 이제 또 명가 중에 명가죠. 그죠. 축구에서도 명가기는 한데 또 아쉽게 준우승을 했어요. 아, 쉽지 유로 않더라고요. 2연속 준우승. 하, 쉽지 않더라고요. 60년대 이후로 여전히 맞아요. 우승이 없는. 근데 저번에 이탈리아랑 했을 때 잉글랜드가 이겼으면 차라리 축하를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만약에 잉글랜드가 어떻게 꾸역꾸역 이겼으면 분명히 또 뭔가 많이 나왔죠. 반란이 많았을 거예요. 반발이 되게 많았을 거야. 아니 어떤 그 축구 전문가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정의가 있다면 스페인이 이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그 정도로 이번에 잉글랜드 축구가 너무 별로였다. 아 맞아요. 이제 꾸역꾸역 올라간 느낌이 좀 컸죠. 차라리 그때 이겼어야 됐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잉글랜드랑 이탈리아 할 때 잉글랜드 응원했었거든요. 잉글랜드 우승한 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응원할 마음이 안 생기긴 하더라.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잉글랜드 뭐 국적이 아니니까 팬일 수는 없는데 아 그래도 축구에 그 종가한데가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저 멤버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혹은 그 당시 때 뭐 그 국가대표팀에 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내가 좋아하는 뭐 선수가 있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좀 측은지심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다. 이길 팀이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다. 정의가 승리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축구 종가 네. 그리고 또 앰프 종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메이드 인 잉글랜드 레이니 기타 앰프 L5 스튜디오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클래스 A라는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피지컬 있는데도 5와트밖에 안 하잖아요. 이 디지털에서 얘기하는 와트수랑 이 아날로그 앰프 특히 풀진공간에서 얘기하는 와트수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그 A클래스, AB클래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A클래스 앰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창기 오디오에 사용을 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진공관 앰프 지금처럼 진공관 앰프가 되게 대표적인 클래스 A 앰프인데 가장 기본적인 증폭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류가 항상 흐릅니다. 그래서 신호의 왜곡이 가장 적고 되게 출력이 좋지만 효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와트수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발열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교류 신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걸 모두 플러스로 인식해서 일괄 증폭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질의 왜곡은 가장 적죠. 그래서 오디오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만 발열이 너무 많죠. 신호가 없어도 계속해서 전류가 그렇죠.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열 효율이 굉장히 낮아서 전원 소모가 많아서 이게 뭐 아무래도
되게 좀 효율성으로 따지면 좀 최악이에요. 예를 들면 하루에 라면을 한 다섯 개 파는 식당이 있다. 근데 라면 손님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라면을 안 끓일 때도 들통에다 물을 계속 끓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물을 끓이다가 손님이 와. 펄펄 끓고 있는 물로 바로 라면을 끓여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맛은. 그죠, 그죠. 라면 맛에 뭐 최적화되어 있겠지. 근데 하루 종일 그 들어가는 가스비. 그렇죠. 그리고 증발하는 물의 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B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클래스의 단점인 전력 소모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합니다. 이건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이제 설계된 방식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별도의 진공관에서 증폭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합쳐서 출력을 하는 방식이라 신호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신호가 들어올 때만 전류가 흘러서 동작을 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다시 합친다고 했잖아요. 합치는 곳에서 약간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따로 한다면 합친 다음에 잠깐만 타임이 밀려나도 이렇게 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손님이 와. 손님이 오면 그때 이제 물 끓여. 그죠. 그리고 면은 이제 저쪽에서 또 따로 끓여 해서 와서 합치는 거야. 그러면은 뭐 약간 효율은 있을 수 있겠으나 라면 맛이 약간 왜곡될 수 있겠죠. 네. 뭐 타이밍이 안 맞았을 그죠? 경우에. 그리고 이제 A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장점을 이제 절충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 낮은 데서는 A, 높은 데서는 B 이런 식으로 이걸 합쳐 주는데 요거는 이제 물을 이런 거야. 끓였다가 팔팔팔 끓여 놓고 불을 꺼. 그러면 어쨌든 천천히 떨어지겠죠. 천천히.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 좋게 들어오면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타이밍이 안 좋으면 다시 좀 끓여야 되는 그죠. 거고. 그리고 뭐 이제 클래스 D 같은 경우 클래스 C는 무전기예요. 무전기. 클래스 C는 효율은 좋은데 음질의 왜곡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뭐 저걸 끓이는데 라면을 끓이는데 뭐 물이 없고 뭐 이상한 뭐 육수나 뭐 채소 같은 걸로 막 끓여 주는 거야. 그래 갖고 뭐 맛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그게 라면 본연의 맛과는 그렇죠, 거리가 그렇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클래스 D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로 끓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A에 해당하는 그런 앰프고요. 레인이 L5 스튜디오 설명 한번 볼게요. 부티크 클래스 A톤 in a digital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레인이 최초의 유일한 싱글엔드 클래스 A. 좋습니다. 클래스 A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 효율은 떨어지지만 정말 오디오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네네네. 그런 사운드 가정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이다. 이상적일지는 저희가 이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일 수밖에 없죠. 이 헤드가 있고 이제 보통 이런 앰프들은 이제 캐비넷이 따로 있어야 쓸 수 있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캐비넷 시뮬레이터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이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있죠. SE 싱글엔드 아웃풋 스테이지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파워앰프 디자인일 거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15W 미만의 비교적 작은 앰프에 사용이 되고요. A모드에서 클래스 A모드에서 깨끗하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USB T-USB 인터페이스 그 요즘 통해서 다 또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아까 이제 인형이 시작하기 전에 설명했다. 이제 고급 취미가 되어가는 이 필름 카메라의 어떤 그런 것처럼 앰프도 그렇게 될 건데 네. 거기에 현대적인 저거를 좀 해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필름 카메라인데 디지털 전송 되고 이런 거죠. 전송되는 거죠. 이런 거죠. 여기 뭐 온보드 스튜디오 품질에 리버브를 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외관이랑 노브 구성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리버브 설명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 인풋에서 요거 로우 인풋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쪽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뒤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워 인넷 소켓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다양한 단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설명 나와 있고 무게는 8.7kg. 자, 좋습니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오늘 외관 체크 없이 바로 사운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앰프는 켜져 있습니다. 지금 세팅은 클린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러 브라이트 스위치는 켜놨습니다. 네. 톤 한번 잡아볼게요. 좋다. 진짜. 아유, 소리가 좋아요. 요 정도로 이제 잡아놓고
공연 때 이제 쓰면 좋죠. 그러니까 완벽한 클린보다는 어느 정도 살짝 크런치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팝적인 사운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리 진짜 네. 훌륭하네요. 진공관 풀진공관 앰프에 그 사운드 쫙쫙 붙습니다. 네. 진짜 이 헤드를 써서 이제 옥스를 사야 되는 어떠한 부담도 줄여주고 네. 지금 자체적으로도 물론 여러분들이 100% 만족할 수 있겠냐 뭐 어쨌든 부분에서는 뭐 취향을 타는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결과물 좋아요. 볼게요. 소리 진짜 좋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사실 별로 복잡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 코드 콜텍스 이런 거 쓰는 거는 좀 확실히 좀 그 빨리빨리 간단하게 쉽게 하는 건데 진짜 앰프의 질감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내가 부족함 없는 약간 공간계라든가 네. 모듈레이션 계열의 페달보드만 따로 있어주면 어려울 게 없겠죠. 저 리버브도 한번 쭉 당겨서 들어볼까요? 얼마나 잘 맞나? 리버브? 네. 리버브 일단 다 했어요. 네. 오. 이런 느낌이군요. 네. 자체적으로도 꽤나 많이 해결은 가능합니다. 아이 좋아요. 가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또 한번 찍어 볼게요. 좋습니다. 아우, 소리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 뭐 이게 여러분들도 뭐 느끼시겠죠? 앰프 톤으로 잡는 게 쉬워지면 그 세팅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사실 결과물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네. 이게 100% 다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앰프를 쓰는 이유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어떠한 장르적인 거라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쵸. 진짜 앰프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타가 더 기타다운 맛을 내는 거는 사실 앰프만한 게 없죠. 맞아요. 네. 근데 하지만 또 팝음악에 또 잘 묻히려면 우리가 맞아요. 예전부터 형들 우리 형들이 했던 방식들 왜 괜히 렉 장비를 쓰고 그게 이제 우리 또 멀티화되면서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다. 그렇죠. 풀 게임. 진짜 기타 치는 맛 나네요. 아, 이 앰프 드라이버가 이런 식으로 먹는군요. 근데 요거는 캐빈의 설정을 바뀌면 아마 또 다른 식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네. 한번 가볼게요.
아이 멋있다.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정리해서 이제 들어볼게요. 네. 네,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 좋네요. 네, 정말 앰프다운 소리, 기타다운 소리 레이니에서 아주 쫙쫙 뽑아줬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진공관 사운드를 내고 또 앰프 헤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뭐 옥스를 쓰거나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방법을 구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이제 100만 원대 완전 초반. 그죠? 지금 뭐 100만 원대 초반, 그냥 100만 원, 101만 5,600원이니까 101만 원이니까 이게 그 뭐랄까 아까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에 뭐가 더 좋다는 이제 없습니다. 멀티가 더 좋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앰프가 확실히 더 자기 힘을 발휘할 때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멀티를 쓰시는 분들이 하나쯤 앰프의 맛을 살리기 위해 추가할 정도의 딱 그 정도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서브용으로.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멀티 당연히 좀 괜찮은 방식으로 가지고 있고 네. 근데 혹시나 진짜 앰프 맛이 나는 느낌을 살리기는 뭐 느낌이 다른 거니까 느낌이 다르니까 요런 사운드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이 드라이브 사운드 드라이브인데 이 클립 모드 클립 모드로 해서 어느 정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 이펙팅을 네.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뭔가 은총 씨가 또 막깔나게 되게 잘 쳐줘서 더 좋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인의 클래스 A 앰프 제대로 기타 맛이 나는 앰프와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그 앰프는 어쨌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필름 카메라의 위상처럼 계속해서 돈은 좀 들지만 엄청 고급 취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리뷰였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 풀진공간 빈티지 사운드의 메이드 인 잉글랜드 레이니 기타 앰프 L5 스튜디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상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